네, 그래서 민철이 D의 2호입니다. 자, 민철이는 우는 날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이번 주에는 언제 갈게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막 선생님 수업할 때 바쁜 거 알잖아. 거기다가 뭐 민철이 와야 되는데 왜안 오나 막 계속 이렇게 있기가 쉽겠죠, 그쵸? 그쵸? 어? 민철아? 자, 그래서 DA 2호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날씨. 그쵸, 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민철이가 아주 자신이 만만합니다. 오케이, 셔플 걸려있네요. 셔플 좀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그렇죠. Is it sunny 어떻게 쓰죠? SUNNY. 그렇죠. Sunny의 뜻은? 화창한. 그렇죠.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화창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Sun is sunny.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무슨 동사 들어있는 표현입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에서 어떻다 했고요. 화창하지 않다는 뭐예요? Isn't sunny. 그렇죠. 예, 고민해 올려놓으세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고, It's not sunny. 할 수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 It isn't sunny. 그렇죠.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화창하냐고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No, it isn't. It's cloudy. It's cloudy. cloudy의 뜻은? Clean. 그린. 그러니까 뭐, sun이나 cloudy나 똑같죠? 둘다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흐리니 흐리다가 되고 있습니다.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 No, it isn't sunny. 그렇죠. 이 말을 한 거죠. 화창하지 않다. 화창하냐고 물었으니까. 화창하지 않으니까 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비가 오고 있니?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어떻게 쓰죠? RAINING.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적 있죠. rain의 뜻은 비란 뜻과 비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비내리다. 그렇죠. 비 내리는 이라고 선생님 다시 물어봤죠. 자, rain이 비란 뜻일 때는 이름씨고요. 비 내리다 일 때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입니다. 뭐 rain이 비란 뜻으로 쓰일 때 예를 들면 I like rain. 이건 뭔 소리겠어요? 비를 좋아. 그렇죠. 이때는 무엇을 좋아하니니까 이름씨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 It rains much in summer. 그렇죠. It rains much in summer.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요? 여름에 비. 비가 머치하게 내린다 이 뜻이야.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다고요? 여기에 레인의 뜻은 비 내리던데, 이거 왜 붙어 있지? 많이 내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즈. does가 숨어 있는 것도 레인이 하다시로 사용됐는데 누구 만났어요? it 만났죠. 됐습니까? 자, 그 어쨌든 이런 얘기 왜 하느냐? rain이 비 내리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는데? ing. 그렇죠. 그러면 ing 붙이면 뜻이 바뀌고 raining의 뜻은 비 내리는. 그렇죠. 비 내리는 또는 비 내리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그래서 문장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랑 같이 사용하고 있다? is. 그렇죠. 비 동사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비 내리는 중이니 비 내리니. Is it rain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그 맞으니까 비옷을 입어야 되겠어.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그렇죠. 레인코트 어떻게 쓰죠? RAINCOAT.
COAT. 그렇죠. Okay.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Yes, it is. Cloud. Raining. 그렇죠. Yes, it is raining이죠. It is raining. 비 오는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다음에 put의 뜻이 뭐예요? 입다. 뭐뭐를 입다라는 뜻이니까 put은 무슨 시예요? 시. 그렇죠. 자,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타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떨 때 쓰는 말이다. 뭘 뭔가를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말이라 했어요. 앉으세요. Sit down.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네. 일어서세요. Stand up. Stand up. 손 드세요. 기억납니까? 까먹었어요. Raise your hand. 기억납니까? 네. 책 펼치세요. Open your book.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방금 얘기했던 sit, stand, close, open, raise. 전부 다 하다시죠? 네.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비가 내리니까 비 옷 입으라고 한 거고요.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오케이, 그래서 다음 질문.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오케이, 물어봤더니 Is it cold? 오케이, 추우니까 모자 쓰라 그러고 있죠? Yes, it is. Put on your muffler. 뭐라고? 머플러. 모자를 쓰라고 하는데요? 헤드. 됐습니까? 물론 목도리 추우니까 목도리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목도리 해라는 Put on your muffler. 머플러는 어떻게 쓰죠? MUFFLER. 그렇죠. 여기 모자 쓰라고 했는데 시험지에 Put on your muffler를 써놨군요. 들어와. 어? 너 틀리면 어떻게 안 될지 내가 깜깜 때린다 그랬지? 네.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눈 내리고 있니? 하고 싶어요. 아, 눈 내리고 있니는 뭐겠어요? Snowing. Is it? 해줘야죠. 눈 내리고 있니? Is it snowing? Is it snowing? 됐습니까? 그러면 눈 내릴 때는 뭐 그래 눈 내리고 있다. 눈 내릴 때는 뭐를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눈 내리면 땅이 어떻게 돼? 질척질척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부츠. Put on your boots가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학교에서 배웠던 거야? 배우고 있는 거야? 배우고 배웠던 것들이지. 몇 학년 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 민철이 영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지금은 학년에 맞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보다 민철이 단어를 좀 이제 익힐 때가 됐는데 단어가 지금 조금 단어에 민철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가 좀 적거든? 단어를 좀 더 공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실력에 비해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